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서 중국에서도 해외 직접 구매에 나서는 사람들, 이른바 하이타오족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180조 원 규모의 하이타오족 잡기에 나섰습니다. 베이징 우상욱 특파원입니다. 하이타오족, 즉 바다를 건너서 물건을 사들인다는 의미로 중국의 해외 직구족을 지칭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 하이타오족들은 틈만 나면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현재 1,800만 명이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하이타오족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2013년 13조 원이었던 중국의 해외 직구 시장은 지난해 39조 원으로 3배나 성장했고 올해 51조 원, 2018년에는 180조 원을 넘을 전망입니다. 한국은 미국에 이어 하이타오족이 가장 많이 찾는 국가이며 선호도는 1등입니다. 한국의 商品确实比较受欢迎，然后身边好多小伙伴都也更愿意去韩国或者是在韩国网站上买。 까다로운 통관 절차와 유통망 확보의 어려움으로 중국 시장 공략이 여의치 않았던 한국의 중소업체들에게 황금 시장이 열린 셈입니다. 하지만 중국어 사이트 개설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중국 소비자들이 정품이라는 것을 쉽게 빠르게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강화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배송 체제의 혁신이나 반품 절차의 간소화 등도 하이타오족을 공략하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우상욱입니다.